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곡은요, 슈만의 트로이메라입니다. 이 슈만 하면 문학가의 집안에서 출판업계 하는 그 집안에 태어나면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접한,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감수성 있고 문화 소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책과 연관된 깊이 있는 그러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곡을 들여다보면 책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캐릭터들, 그리고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한 그러한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린이 정경이라는 이곡 안에 삽입되어 있는 이 트로이메라이라는 꿈 환상, 이라는 이 제목의 곡인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곡일 것입니다. 들을 때는 굉장히 이 선율이 감미롭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막상 치려고 하면 이 곡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악보 보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또한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요. 곡을 악보를 충분히 익히시면서 이 곡을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곡은 4분의 4박자, 그리고 아주 너무 느리지 않으면서도 평온한, 그리고 여유 있는 곡의 속도를 가지면 좋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곡은 4분의 4박자고, 그리고 조금 천천히 여유 있는 템포로 탔지만, 못가주말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할때 음악이 흐르는 그런 준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몸의 움직임, 그리고 릴렉스를 충분히 시키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이 감미롭고 느린 이 곡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몸이 경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곡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벅찬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마치 표현하려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몸을 애써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클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느낌을 벅차게 받지만, 이 몸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인 듯이 이 몸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더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흐름에 따라 몸이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모습을 보면 마치 이 곡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과 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막 분리돼서 갈수 있도록, 몸은 도구죠.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에 따라 갈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몸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막 느껴져요. 소리가 가고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몸이 같이 가면서 소리는 아주 날카로워지고 감미롭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곡에서의 감정 표현의 가장 중요한 팁은,
여러분들이 몸으로 노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을 굉장히 자유롭게 두시고 그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피아노 칠때 몸을 아주 자유롭게 놓을 수 있도록 풀어만 주셔도 여기서도 여기도 봐봐. 왼손에서 아르페지오가 오고 오른손을 쳐야 되기 때문에 왼손 아르페지오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아르페지오 와야 돼 하면서 도 풀린 상태에서 흐름을 타고 소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리는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는데 도는 프레즈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흐름을 받아서 왼손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 예술이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계속 연기가 맛이 피어오르듯이 계속 음악이 전진해 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몸이 계속 음악을 따라서 몸을 풀어준 상황 가운데 계속 따라가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순간순간 경계를 되면 프레즈가 깨질 수 있고 이 시간 흐름의 예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돼야 감정 표현도 잘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런 데는 화성이 굉장히 우수에 찬 듯한 화성의 분위기가 또 바뀌는데요. 이럴 때는 올때 화성을 충분히 느껴주시고, 근데 화성을 느끼는데 이렇게 느낀다고 또 멈춰서면 안 돼요. 풀어줘야지 여기서는 시에서 시 넓게 확장되거든요. 잡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안 잡으면 몸을 소리가 우하고 완전히 울려져요. 그러면 소리가 와 이렇게 꽃이 핀 듯이 활짝 피면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끄역끄역 가게 되죠. 지금 하면서도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잡으니까. 그래서 이 핵심은 몸을 풀어주는 몸을 풀어준다는 것은 어깨와 팔을 굉장히 자유롭게 분리되게 만드는 것. 마치 수영하듯이. 분리되었을 때, 이 팔이 어깨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것이 무게감을 줘서 팔을 돌려서 활짝 핀 울림을 서로서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리타르가 되는데,
댄스 리타르가 가면 시간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점점 리타르, 그런데 그 가면서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하면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몸을 잡으면 또 음악이 또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곡을 마찬가지로 할 때 중요한 건 어깨에서 팔이 분리되고 이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자유롭게 들고 단지 소리내는 곡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자유롭게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를 자연스럽게 하고요. 아르페지오를 하다 보면 순간 선율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멈추지 않고 풀어주 경직되지 않고 바로 도파 파에서 파를 치고 나서 왼손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하면서 여기다 힘을 줄 수 있어요. 그걸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선율이 방해되지 않게. 하나씩 노래 불러주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꾹꾹 눌러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올려주고 들어주고 다시 새로운 노래가 또 시작되니까 조금 리타를 해주고 이제 베이스를 올려주고 곳에 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게를 쏟으려면 그만큼 내가 큰 무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힘을 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더 과감하게 힘을 풀어주시면서 이 코드를 이런 경직되는 게 아니라 올려주면서 많은 무게를 실어줘서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이 화성인데 알페지오로 가야지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돌아 돌아 왼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무게 이 소리가 나오게 마지막 음을 작게 내고 싶은 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무리, 이 문장의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 음을 작게 내려고 하다 보면 긴장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소리가 안 나거나 무겁게 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몸의 힘을 릴렉스 해주고 그대로 이 팔에 무게만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감성적고 감미로운 곡인데요. 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곡의 흐름이 훨씬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에 놓여 있는 이 음악의 선율과 그 분위기와 이 감정과 호흡을 여러분들이 잘 같이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몸의 릴렉스, 정확하게는 이 팔의 팔과 어깨가 분리되게 해서
그대로 무게를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음악의 흐름과 같이, 시간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곡은 특히나 중간에 굴곡 없이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훨씬 더 편안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을 이제 악보 보는 것을 어느 정도 또 마무리했다면 이 부분을 표현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음악에서 나오는 그런 감성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소리로 잘 표현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